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요. 뭐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좌우 앞뒤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22일이 처서고요. 그때쯤 되면 아마 큰 더위도 꺾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일만 보고 살다 보면은 실수하고 혹은 낙심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예측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소망도 생기고 또 그것을 대비하는 지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정의의 문제를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요. 성경에서 정의라는 주제를 연구해 보면 주로 선지자들의 등장, 그들의 예언과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중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선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런데 관심이 있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는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의 삶 속에서 보니까 그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가 사라졌음을 개탄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 보면은요, 정의의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요, 정의를 실천하는 사역보다는 오히려 낮은 곳에서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보입니다. 사회학을 뭐 화끈하게 척결하는 그런 모습은 그리 많이 눈에 띄지 않고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낮은 데에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정의롭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활동을 주력으로 하지 않으셨나?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은 단지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주력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현실 문제만 개선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악한 자를 징계하고 더러운 데를 깨끗게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어지럽히는 사람, 법을 어기며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소용없습니다. 다시 지저분해주고 악이 관영할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의 근본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선택과 집중을 하여 꿋꿋이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를 보면은요, 십자가가 바로 정의의 수단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이룬 겁니다.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좀 직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 누가복음 1장 51절에 53절에 보면요, 바로 마리아가 부른 노래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예언 속에서 보면은요, 당시에 많은 구약성의 예언들을 종합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일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자는 흩으십니다. 권세자는 내리치십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주리는 자는 배불리십니다. 어찌 보면 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을 뒤집는 혁명적인 모습이죠. 이스라엘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이 노래 속에도 볼 수 있듯이 잘못된 세상을 뒤집어 공정한 세상으로 바꾸는 정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이 사가랴의 노래 속에서도요,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불법으로 그들을 지배하여서 속국으로 삼았던 때, 권력과 힘이 주장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메시아로 인해서 이런 원수 같은 압지자의 손에서 건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 전에 광복절도 지났지만 마치 일제시대 때 조선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누군가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이 잘못된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독립을 이룰 사람이 누구인가 기대하고 있었겠지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분을 기대하듯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자를 징계하고 이방 권력자를 물리치고 악한 자를 심판하며 세상에 공의를 이루실 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조금 달랐어요. 현실을 비판하고 앞장서 투쟁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런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은 조금 더 소극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2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같이 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앞에 있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에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에 있고 그 속에서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등장했을 때 마치 암행어사 출도요 해가지고 암행어사가 그곳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여서 단박에 바로잡는 것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일거의 사회 그 지역을 뒤바꾸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사회정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도 근본적인 것을 바꾸기 원하셨어요.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박에 정의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마치 배역만 달라졌지 드라마는 바뀌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정의라는 것이 단지 배역만 교체하는 것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불의한 자를 심판하고 정의를 외치던 자를 그 자리에 앉힌다고 온전해지겠습니까? 우린 이미 봤습니다. 4.19 의거를 일으켜서 뭔가 바뀌겠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더니 비슷해졌어요. 5.16 혁명을 통해서 군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로 잡은 후에 내려놓겠다 했는데 권력의 맛을 본 후에 그것을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는 것도 봤어요. 80년대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민주화를 이루겠다고 펄펄 뛰어서 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이후 나라가 얼마나 분열로 치닫는지 그것도 보았어요. 배역만 바뀌었지 드라마는 바뀌지 않았어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과거를 단죄하고 심판한다고 해서 세상이 정의로 가득 차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들 말은 옳지만 그들의 삶은 그러한가? 예수님도 거기에 질문을 던지셨죠.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보면은요, 그럼 무엇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말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을 단죄하고 쳐내고 징계하고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 오히려 아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말은 옳다. 그러나 행동은 따르지 않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도 타도해라가 아니라 그들의 말은 옳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 예수님 너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계시죠. 그럼 너무 소극적인 것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는 오히려 의를 위해서 행하다가 박해를 받을 거야. 근데 그게 복 있는 삶이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의와 공의에 목마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박해가 따를 거야. 근데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이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정의의 원칙 위에서 움직여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공평하고 거기서 피해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위해 싸우고 정의의 원칙에 세워지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의한 자를, 악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삶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새로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세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통속적 지혜와 정면으로 충돌되죠. 원수는 갚아야 된다, 철저히 갚아줘야 된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의 드라마나 문화나 그런 데서 보면은요, 원수 갚는 이야기예요.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끝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를 따르려면 우리 마음속에서 일단 미움을 먼저 지워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동심원처럼 경계선을 만들고 삽니다. 내가 무조건 믿고 사랑해야 될 사람 한 단계,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사람, 알고 지내는 사람, 맨 바깥에 누구 있습니까?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미워 죽겠는 사람까지 쫙 이렇게 동심원이 그려져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경계선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경계선을 한없이 확장하라는 거예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계 없는 사랑의 원리를 지키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누구에게든지 미움이 남아있고 가끔 그가 떠오를 때마다 칼을 갈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거는 성도의 마땅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정당한 분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런 마음을 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일임을 빌미로 내가 미움을 키워나갈 때 사단마귀가 틈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성도는 미움 대신에 사랑의 범위를 더 키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근거도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런 엄청난 사랑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분이고 너희가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선인과 악인에게 동시에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려주시는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선악, 의와 불의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세상에서 모든 일을 볼 때에 차별이 일상화된 세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화점 가보면요, 일반 회원과 VIP 회원의 차이가 확 갈라집니다. 은행 가보면요, 고액 자산가는 번호표를 뽑지 않습니다. 직접 쏙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타면은요, 가끔씩 바쁠 때 앞으로 가세요 하면은 엄청나게 넓고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돈 내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옷차림에 따라, 외모에 따라, 타고 있는 차에 따라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끔은 불의한 일을 당하죠. 하지만 하나님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달, 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사계절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분명해요. 너무 높은 기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그러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성품, 그것은 경계 없는 사랑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온전한 사랑입니다. 미워할 만한 사람에게 미움을 표시하지 않는 것, 더구나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데까지 나아가라. 즉 하나님 수준에 이르도록 힘쓰라. 그 수준에 한 발짝을 걸쳐보아라. 그 삶이 굉장히 복 있는 삶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동일하게 이 삶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로마서에서 12장 11절에는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쉽지 않은 수준이군요. 12장 21절은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하라.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악에게 지는 건 뭐예요? 나에게 어떤 자극이 다가올 때 싸우는 겁니다. 시, 비를 가리는 겁니다. 성질대로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의를 가장한 혈기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로잡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그릅니다. 그 기준 가운데 모든 걸 판단합니다. 정의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정죄로 끝나고 있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옳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에게 패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합니다. 악이 들어왔을지라도 내 안에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전기 원리 중에서요, 전기가 통하는 것과 통하지 않는 것을 옛날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나무 같은 것은 부도체입니다. 전기를 흘러도 거기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리선이라 그런 거 보면 전기가 쫙 통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 악이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는요, 악이 다가올 때는 마치 나무와 같은 부도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왔다가 사라져야 돼요. 은혜가 다가오고 생명이 다가올 때는 어떻습니까? 나를 충만히 채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전달이 되는 전도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바다 모든 악과 억울한 일과 불의와 모든 것이 그에게 쏟아질 때에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은혜와 선한 것이 다가올 때는 그를 통해서 주변에 계속 전달이 된다면 성도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은 불의하죠. 악한 일 많죠. 억울한 일 많죠. 그런데 그곳에 성도가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선한 것이 흘러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악은 소멸되고 하나님 주시는 선함만 흘러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럼 우리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 세상의 악은 어떻게 해요?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항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거 압니다. 원수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그런다고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징벌이 필요한 자들, 그 사람 변합니까? 그냥 둘 수 없잖아요. 한번 손 봐줘야지. 우리 안에 있는 공의가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근거도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했는데 그 징벌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 이 보복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게 정의 아닙니까? 이야기예요. 사실 저도 이런 데 굉장히 공감이 가요. 요즘 벌어지는 흉악 범죄자들, 그들이 받은 처벌 보면은요, 속상해요. 이게 아닌데. 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기 칼 부림에서 한 가정을 망쳐놓고 사람을 죽이고서 자기는 그냥 징역 한 30년,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런 잘못을 했으면 그것도 죽어야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술 취해서 사람을 쳐서 한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죽음을 이르게 하고 자기는 징역 한 5년에서 끝나요? 나중에 보면요 모범수라고 1년 감형 받았대요. 이게 정입니까? 그런 생각이 또 있잖아요. 우리는 법도 너무 물러요. 주취 경갑이라고 술 먹고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약간 벌을 깎아주는 게 있어요. 주취 할증이 있어야죠. 그거 볼 때마다 아 이건 정의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큰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남의 문제라 그렇지 이것이 나의 문제 내 가까이서 나타날 문제라고 하면은요 막 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상처 있는 상처 입은 정의감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함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불의한 일을 행했을 때 그가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 치르게 하는 것이 정의 아닙니까? 저지러진 불의에 대해서 방관하면 악이 횡행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 8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 비유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녀는 그 스스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임명된 재판관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한 자이고 뒷돈 받는 자이고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자였어요. 그럼에도 그가 재판관을 임명받았다면 그에게 계속하여 호소하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맡겨라.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악한 수단에 의존하면서 오히려 그게 안 되면 내 손을 들어서라도 원한을 갚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내가 가진 힘과 돈과 백을 써서 또 다른 그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억울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합당한 권위에 의지해 보라는 거예요. 결과가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즉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몫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종과 종이 싸웠다고 그 종이 다른 종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앞에 그것을 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의 시행하는 것은 바로 주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있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런 일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아 내 돈 또 떼먹고 도망간 놈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놈을 어떻게. 물론 그래요. 합법적으로 할 거 다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두고 보면서 물론 조치는 취하되 미워하고 멱살 잡고 하지 않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이 돼요.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폭력이 나온 불의를 치유하는 수단도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린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칼을 들고 불의를 징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세상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십자가는 칼과 무엇이 다릅니까? 칼은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먼저 직시해야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에 남들도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 죄의 용서함을 경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어릴 때 참 보면 그 어머니가 하도 가난해가지고 이리저리 돈을 빌려놓는데 갚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갚아라 갚아라 못 갚으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집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빚을 못 갚을 거면 아들을 여기서 너무 하자 아들을 내가 교회 데리고 가게 해달라 그래 아들 교회 데리고 왔대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저랑 참 친한 목사님이었는데 빚 못 갚으면 못 갚아도 돼 아들은 내가 교회 데리고 가게 해줘. 그래서 아들 데리고 교회 다녔는데 그 가난한 집 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목사 돼가지고요 우리나라 교육목회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 좀 일찍 가셨는데 전 그분 생각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저분은 왼수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갚았구나. 그분이 예수 믿고 그 가족이 다 구원 받았거든요. 우린 그렇습니다. 늘 원수를 갚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줄 것인가. 아무리 악한 것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선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영광받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요 우리의 주제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